하나같이 왜 그 모양들이냐? 식구라곤 몇 되지도 않은 집구석에 그놈의 대먹지도 않은 사랑 타령 때문에 집안을 아주 숙대밭을 만들어. 형부도 이제 와서 제 탓만 하는군요. 왜죠? 왜 다들 일이 잘못되면 내 탓만 하는 거죠? 우찬이가 내 자식이든가요? 형부 자식이잖아요. 우찬이 저렇게 되고 내가 집 나간 게 형부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? 뭐라고? 형부야말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에요. 모르시겠어요? 나 그동안 너 상처받을까 봐 아무 소리 안 하고 말리기만 했는데 너 전 그렇다면 그 골프놈하고 어디 한번 실컷 연애해봐. 네가 좋다니까 그 애송이 같은 놈하고 실컷 연애해보고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뼈저리게 한번 느껴봐. 왠지 우리들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? 아, 예, 저도 왠지 그럴 것 같네요. 인연? 인연이라고? 우찬 씨, 당신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가 고작 가짜 미녀주였니? 제자리 잡을 거야. 제자리 잡고 말 거야. 전부 제 위치로 돌려놓을 거야. 뭐? 오늘도 만두 가게 도와달라고? 예. 넌 어딜 가는데 가게를 비우고 나보고 도와달래냐? 등산 가냐? 아, 전시회 재료 구하러 가. 내가 맡은 화백님들 고향에 가보려고. 오니마. 네? 저기 그 전시회인지 뭔지 그거 끝나면 그 사람 한번 데리고 와. 어? 밥 한 끼 한번 헤매기게. 엄마. 찬물 한 바가지 끼얹은 거 뜨신 밥으로 갚으려고 그러는 것뿐이요. 저기 딴 뜻은 없으니까 그리 알아. 이게 뭐야? 오해는 마라. 그냥 기회가 아닐 뿐이야. 아버지 속 썩이는데 이런 걸로나마 효대해보려고. 네가 보고 괜찮으면 한번 추진해봐. 간다. 우찬아. 너 효주 어쩔 셈이야? 효주가 돌아온 이유 말 안 해? 너 찾으러 왔대. 알아. 민효주 한다면 하는 애야. 지 부모 사망보험금 땡겨먹은 친척들한테 19 나이로 소송 걸어 이겨. 그 돈 들고 유학 왔던 애라고. 효주한테도 말했지만 효주랑은 다 정리됐어. 한때 사랑했던 여자는 맞아. 근데 그뿐이야. 과거고 추억이야. 과거 추억 아니야 임마. 네가 모르는 게 있어. 뭐? 내가 모르는 거라니? 내가 부탁하기 전엔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. 아기 문제도 나훈님 그 아줌마 일도. 뭐야? 왜 말을 꺼내다 말어? 혹시 너 나훈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효주 대역으로? 아니, 절대 아니야. 효주가 오고 나니까 더 확실해졌어.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오님 씨야. 나오님 씨. 내가 꿈을 꾼 건가? 이 여사님이 오신다니. 정신 차리자. 꿈이 아니었어. 꿈이 아니었어. 아니, 꿈이라뇨?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여사님, 어서 오십시오. 이쪽으로 좀 앉으시죠. 저 우선 차라도 좀 한 잔. 아니, 지금 절 뭘로 보시는 겁니까? 아니,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일하러 와서 쓸데없이 차나 마시고 잡담이나 하면서 시간이라 때우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. 나중에 우리 오님이가 자리를 비웠네 어쩌네 잔소리 마시고 시키세요. 어서 무슨 일부터 하면 될까요? 아, 예. 성미가 참 칼 같으시고 강단이 있으시고 여장군감이시네요. 근데 참 이상하시네요.
아니 저한테 뭐 잘 보일 일이 있으세요? 예? 저는요 괜히 쓸데없이 살랑거리면서 입에 침 바르는 소리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.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손가락이 이러니 저러니 말씀을 하시냐고요. 아 예, 저는 뭐 저 다른 뜻이서 그런 게 아니고요. 청소부터 해요, 만두부터 빚어요. 아, 정 그러시다면 저 시장에도 같이 가던가 부추 사러. 아, 예뻐라. 어쩜 오늘 사랑이한테 딱이네, 딱이야. 이것도 좀 넣어주세요. 예. 여기 이것도 좀 보여주세요. 예.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. 오늘 장사할 사람이 이제야 시장을 봐요. 개점이 몇인데요? 그날 팔 메뉴 그날 정해서 장 보는 것이 습관이 돼서. 그리고 개점 시간은 만두 맘이에요. 예? 뭔 소리예요? 만두 맘이라뇨? 만두가 만들어지면 열고 만두가 떨어지면 닫고. 그러면 뭐 하려고 장사를 합니까?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어요? 저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?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하시네.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 오님이 월급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그 정도는 법니다. 딱 쓸만치만 벌고 나머지 시간은 연구합니다. 요리 연구요. 연구요? 아저씨? 아세요? 글쎄, 맛은 이건데. 아니 근데 두 분 여사께서는 무슨 관계? 그러면 댁은? 아 이것도 다 인연이네요. 그때 설날 집안일은 잘 해결되셨습니까? 아 그러면요, 우리 아들이 누군데요? 아주 끔찍한 여자예요. 세상에 도울도 없는 효자죠. 아이고 정말 다행이십니다. 저 옷 사입으라고 용돈은 또 얼마나 주는지. 정말 우리 아들 같은 자식은 없을 겁니다. 사랑의 할머니 다 왔네요. 여기 세워주세요. 아.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. 아주 훌륭한 곳에 사십니다. 태어나 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럼 사돈도 잘 가세요. 사랑이 전해달라는 말도 못 꺼내고. 안녕하세요. 아, 예. 근데 김 선생님 독신이세요? 네. 아, 선생님처럼 잘생기시고 능력 있는 분이 아, 제가 좋은 여자 한 명 소개시켜드릴까? 아, 아닙니다. 사양입니다. 저요 여자라면 아주 질대로 질린 사람입니다. 이제 저한테 여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. 우리 딸이랑 우리 어머니. 아휴 이제는 다른 여자는 쳐다도 안 보고 살 작정입니다. 그냥 돈이 나면 실컷 벌어보려고요.